오늘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 어느 주일보다도 더이 가슴으로 막 파고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신 것 같아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이미 우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이제 우리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려나? 오늘 우리는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이렇게 좀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또 집중해주시고 또 경청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무리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정, 또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 안에서 대화가 되지 않고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는 관계가 있기 마련이죠. 아니, 그런 것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모두 다잘 통합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축복받은 집이죠. 그러나 혹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게 너랑 나 사이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들이 각자이고 또 각자 하고 싶은 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사이라도, 늘 붙어 있는 사이라도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스페이스가,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읽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뭐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들 성경봉독 해주시면서 나눴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특별히 마지막 후반부 세 절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또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 많이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감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구절들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비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우리 그 도서계에 까발라라고 하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유대 신비주의에서 어떤 주문을 계속 외우면은 하늘이 그 주문대로 이루어, 뭐 이런 거요. 여러분, 그런 거다 뒤로 하시고 잊어버리시고,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뜻, 우리가 늘 묻고 또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예. 저는 먼저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가? 그런 이야기들이요. 아울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중 누군가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알아차렸다면, 그렇다면 알아차린 그 사람이 먼저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어떤 말씀의 나눔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의 축복이 우리가 어떻게 할때 임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는 사람이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고, 아는 사람이 먼저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알고 있으니까 그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이라고 하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는 요절 말씀을 얻었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의 신앙의 연조로 보았을 때이 말씀
아마도 몇 번은 적용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내 입으로 적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맥락을 함께 본다면은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그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운 말씀의 맛을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비유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매우 연관성이 높아 보이는 두 개의 스토리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이 본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8장의 1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이미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이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뒤로 하고 길을 나서는 목자의 비유예요. 이게 먼저 나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을 뒤로 하고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도 흥미로워요. 예수께서 어느 대화의 맥락에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셨는가 하면요,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왔던 제자들이 엄청난 호기심을 하나 가지게 됐어요. 그 호기심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누가 최고인가, 세상에서 누가 1등인가,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믿으니까 뭐라고 묻는가 하면, 선생님,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누가 하늘나라에서 최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단한 호기심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가 최고이고 누가 제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요, 천국에서 누가 최고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먼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꼬마 아이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장면도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성화 같은 것을 보면은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꼬마 아이 하나를 앞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예수님 바위에 걸터 앉으시고 그 옆에 꼬마 세워놓은 다음에 그 머리를 안수하시듯 쓰다듬으시면서 뭔가 말씀해 주시는 그림, 여러분 그 그림이 머릿속에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꼬마 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속에 세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한 제자들이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하늘나라에서 누가 최고입니까? 라고 물은 제자들 속에 그들 사이에다가 꼬맹이 하나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필요 없어요. 이미 그 그림으로 다 뭔가가 설명이 돼버렸어요. 어른들 사이에요, 예수님 따라 나선 제자들 사이에다가 이 모르는 이름 없는 꼬마 아이를 세워놓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 항상 예수께서 진실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한번 주목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꼬마 아이를 제자들 속에, 어른들 속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고는 하시는 말씀, 이 마태복음 그 앞비유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결론이자 교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방향 바꿔서, 생각 바꿔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 행동 방식 바꿔서, 돌이켜서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큽니까? 라고 물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본문 직전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이리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샌드위치 빵의 위쪽 빵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본문 18장 15절부터 20절이 나온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셔요. 그 비유의 제목은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미 용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굳이 다 언급하지 않아도 이 두 번째 아래쪽 빵에 담겨있는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용서하라신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의 마지막인 18장 35절 말씀도 한번 새겨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18장 35절에서 주님은 이 모든 두 번째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입으로 나 이제 널 용서해 이거 말고요 이 마음이요 마음 보이지 않는 이 속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 앞에 비유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죠? 이 아래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용서를 하지 못하시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도 역시 이와 같이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하실 겁니다. 용서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두 비유가 이 샌드위치 빵 같은 두 개의 비유가 다 이게 숨이 콱 막히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독법은 물론 그 안에 담겨있는 요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반드시 이 들어주신다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도 계신다로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야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영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요절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주일 강단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도상이라고 할 때 앞에 비유와 뒤에 비유를 같이 살펴본 지금 이 지점에서 새로운 말씀의 맛을 한번 느껴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즐거운 성경 읽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비유 사이에 등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 거기서 먼저 후반부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권한을 맡기셨네요. 우리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리시겠다고 하고 우리가 땅에서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권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재판관, 심판관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권한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요. 이어지는 구절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합심한 두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마침내 합하게 된 두 사람을 위하여, 이전까지는 절대로 통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장벽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관계로 살아온 두 사람이 합심을 하고 나면 하늘에서도 그 두 사람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9절 20절, 여러분 20절 이쯤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 번째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 말씀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였대, 힘 빠지네. 혹여 누가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죠. 둘 셋만 모여도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용기 내서 믿음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오늘 다시 말씀 살펴봅시다. 이 두 개의 놀라운 이야기는 15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5절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마주하고, 그 사람과 마주하고 권고하고, 만일 그 사람이 들으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다.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얻은 것이다 이미. 자,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본다면은 여기 지금 나왔던 두 사람이요, 합심하면 하는 두 사람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숫자 2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두 사람은요, 한 사람은 가해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앞에 비유랑 관계해서 읽어본다면 여기 나온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를 찾아 나선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버리면 실족한 자와 실족한 자를 찾으러 나선 사람이 마침내 만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나선 목자와 양이 만나서 목자가 그 양을 목에 들쳐매고 집으로 기뻐하면서 돌아오듯이, 두 사람 정반대의 상황에서, 적대적인 상황에서,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관계에서 있었던 두 사람이 함께 마주할 수 없었고, 함께 설 수 없었고, 함께 섞이지 못했고, 공존할 수 없었으며, 대화할 수 없었고, 뜻을 맞출 수 없었던, 동행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버리면, 굳이 많은 예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죠. 부모와 자식도 생각이 다르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을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차리게 된다 할 때, 그렇게 다른 너와 내가, 그렇게 다른 길로 살아왔던 너와 내가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등지고 있었던 너와 내가 마침내 마주보고 서서 마음을 합해버린 그 자리에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의 뜻도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합심하면.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당신과 내가 마음을 합하면은 단지 우리가 협동해서 힘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그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니, 우리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마음 합하여 가봅시다. 함께 마음을 합해봅시다. 하늘의 신비가 거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셋은 숫자가 아닙니다. 단지 규모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숫자라 기죽어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 마음을 합쳐려고 힘을 모았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이번에는요 마음을 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본문에서 같은 말로 확증하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세 소리가 합해져서 하모니가 되기 시작하면, 그 각자의 소리가 모아져서 한 소리가 되면, 나의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아버지의 뜻도, 아니 나의 하늘 아버지도 그 세 사람이 한 목소리 내는 곳에 계신다. 어떻게 유한이 무한을 품어요? 우리 같은 한계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고 산다고 그리 자랑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소리로 살던 자들이 하나의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그 땅 위에 선 사람들 속에 하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단지 둘 셋이 아니고 단지 두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합해진 둘, 목소리가 하나 된 셋 속에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신비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혹여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그는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화해하고 싶은데 그는 화해하기를 거부하며, 나는 함께하고 싶은데 그는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 때,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런 반대와 저항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합심한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함께 내는 소리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신비를 알고 나선 사람은, 그래도 우리 화해하자, 그래도 우리 함께하자, 그래도 우리 같이 가자 하고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다가가주고 한없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가 바로 알아차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선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하는 것과 세 사람이 한 목소리 내는 것이 이리 귀하게 예수께서 들려주신 교훈이 되었습니다. 안 되니 좌절되고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괴로울 때 시편 120편이 또 하나의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또 하나의 시편이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을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을 때 역사적 맥락이 함께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올라갔다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해방의 날 하루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나라가 광복이 됐어요. 거리로 뛰어나가 이게 진짜인지 알고 싶었는데 길이에 사람들이 모두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이야, 해방이 왔구나 하고 기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맥락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순간에, 나의 인력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에서 벗어났던 그 기억을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포로되었던 삶에서 꺼내주셨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신앙의 체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시편 126편 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해졌고 우리들의 혀끝에는 찬송이 가득해졌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간증이 가득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126편이 위대한 것은 그러한 기쁨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지, 알았어 라고 하는 우리들의 자리에서 이 시편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26편 4절 말씀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126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에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나는 기뻐요. 이 어려운 일 해결해 주셔서 기뻐요. 이 어려운 상황, 이 괴로운 병 낫게 해주셔서 기뻐요. 나는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아직 눈물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포로에서 돌아와 해방된 기쁨이 있지만 아직도 나는 흘려야 될 눈물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나는 울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잡아주지 않은 사람, 내가 용서했지만 용서를 거부한 사람, 내가 화해하고 싶지만 화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나와 같은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의 기쁨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그들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땀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주는 기쁜 복음이 들리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은 반드시 추수하여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늘의 신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목소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서방세계가 그려놓은 국경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아프리카의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있어서 내가 있다. 내가 있어서 우리가 있다가 아니에요. 수없이 포획당해 노예가 되고 수없이 살육당하며 종족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온 말, 우리가 있어서 내가 있다. 합심, 하나의 목소리,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흘려야 될 눈물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는 신앙의 삶이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정상이 만나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늘의 신비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두 손을 모아야 될 것이 생겼습니다. 이 세 정상이 또는 세 나라가 적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세 나라의 정상이 여섯 명이 함께 서서 손을 잡고 세계 평화를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합심하고 인류의 공존을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날이 올 수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음을 믿는 우리들은 다시 두 손을 모을 기도의 제목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아가서 마주하는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하시기 위하여 힘쓰시고 우리 식구들, 우리 교우들, 우리 공동체나 우리 직장의 사람들과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열어 다가가 주시고 그 속에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우리 모두의 아버지오 하나님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뜻이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눈물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아가시는 초동의 교우 여러분들과 우리 초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